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뭐 최근 들어서 아주 잊혀졌던 섹터이죠. 결제 산업 관련된 결제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쇼핑몰 플랫폼들이 부각되면서 이커머스 시장 관련된 지각 변동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소외됐던 PG사에 대한 주목이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중국 직구 사업자 선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모 같은 쪽이고요. 유튜브 쇼핑 채널 오픈 등의 온라인 쇼핑 산업 내에서 트렌드 변화가 있습니다. 작년 3분기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57조 원으로 전년비 8.2% 성장하고 있고 중장기적인 확장 가능성을 이제 고려해야 될 시기입니다. PG사 가운데 NHN KCP는 중국 직구 관련된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고 KG 이니시스는 유튜브 쇼핑 모멘텀으로 관련된 수혜주로 거론됩니다. 중국 직구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 그러니까 쿠팡과 11번가는 다소 성숙기에 들어갔지만 중국 온라인 쇼핑 산업 알리테모 등은 고속 성장 중에 있습니다. 초저가 상품 판매가 물가 상승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의 해외 직구 시장 구매액은 중국이 46%로 미국 29%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된 플랫폼을 많이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유튜브 쇼핑은 카페24와 협업하면서 한국에 진출함에 따라 크리에이터가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물건 판매가 가능합니다. 인스타 공동구매와 유사하다 볼 수 있는데 결국 인플루언서 관련된 부분들이 구독자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고려되면서 쇼핑몰 이용이 거래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카페24, PG사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수혜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 관련된 부분에서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이커머스 시장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면서 결제 산업 관련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NHN KCP입니다. 말씀드렸던 중국 직구 사업자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이야기되면서 관련된 종목으로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온라인 쇼핑 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센티먼트가 개선되고 있고요. 동사의 주가는 PER 기준 한 10배 내외로 저평가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모 등 직구 가맹점들 수요 확대가 동사의 트리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 이슈가 아니라 최근의 물가 상승과 소비 습관 변화에서 비롯된 트렌드 변화로 하나의 어떤 중장기적인 변화라고 판단합니다. 전반적으로 멀티플 확대 기대가 가능한 구간으로 볼 수 있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투자자들이 기다려온 특정 업체 확보 소식 가능성도 좀 열려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기대를 좀 가질 수 있겠습니다. 4분기 또다시 경신한 최대 거래 대금 규모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분기 연결 매출 기준 2531억, 영업이익이 111억 정도로 컨센서스 부합할 예상이고 전반적으로 분기 거래 대금이 11조 원 정도 추정입니다. 블랙프라이데이 등의 연말 성수기를 맞은 쇼핑과 수입차 신차 등 등록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스위트홈 시즌2 공개에 따른 OTT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전 부분이 실적이 양호하게 나올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NHN KCP 관심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중국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점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